다승 이야기 7의 3 공승이라는 용어. 다승은 지금 공에 대해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비유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사견, 질투, 모욕 주기, 깔봄, 자만, 이간질, 잡담, 욕설, 폭력을 서리는 의도, 거짓말, 사기침, 이라는 해롭고 나쁜 요소들 중에서 이간질이라는 해롭고 나쁜 요소 한 개를 제거했다면 그에게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지금 내게 이간질은 공하다. 그러나 나머지 나쁜 요소들은 공하지 않다 하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다승이 눈을 감고 이렇게 공의 뜻을 되새기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황 교수의 발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청중 한 사람이 질문했나 봅니다. 자신을 고등학교 교장이라고 밝히고 나서 교수님께서는 공승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공승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황 교수가 아니, 공승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 아닌가? 하고 당황하여 좀처럼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 교수는 생각했습니다. 공은 거기에 없다는 뜻이다. 여기 강당에는 교수가 공하지 않고 청중도 공하지 않다. 그러나 개는 공하고 소도 공하다. 수행자라면 낮은 단계에 있던 인식 또는 상이 수행이 한 단계 올라가서는 이전의 그 인식이 없어질 때그 인식을 공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장 선생님이 언급하신 공승이란 무엇일까? 1. 자아와 자아에 속한 것이 공하다는 뜻일까? 아니면 2. 수행자가 먼저 있었던 것을 나중에 없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 또는 성질을 말하는 것일까? 즉, 수행이 향상되면서 이전의 나쁜 요소들이 제거되는 어떤 원리나 법칙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3.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어떤 성품이나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 아, 공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황 교수가 답변을 못하고 시간이 자꾸 흐르자 교장 선생님이 쇠기경 상유따 니까야 20의 7에 보면 공함과 관련된 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에 황 교수가 해당 경을 얼른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분 비구들이여 미래의 비구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열애가 슬했고 가르침이 깊고 뜻도 깊고 출세간적이고 공함과 관련된 경들을 외우면 그것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잘 알아서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 법들을 잘 이해해야 하고 정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인이 지었고 아름다운 시어를 가졌고 외도들이 지었고 그들의 제자들이 설한 경들을 사람들이 외우면 비구들이 그것을 듣고 귀 기울이고 잘 알아서 마음에 새기고 그 법들을 잘 이해해야 하고 정통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열애가 슬했고 가르침이 깊고 뜻도 깊고 출세간적이고 공함, 즉 한자어로 공승과 관련된 경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열애께서 설하셨고 가르침이 깊고 뜻도 깊고 출세간적이고 공함, 갈로 해서 공승과 관련된 경들을 외우면 우리는 그것을 들을 것이고 귀 기울일 것이고 잘 알아서 마음에 새길 것이고 그 법들을 잘 이해해야 하고 정통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황 교수가 경을 읽고 검토를 마친 뒤에 말했습니다. 해당 빨리어를 어떤 곳에서는 공함과 관련된 이라고 번역하셨는데 거기에다가 한자를 공승을 써놓으셨고 다른 어떤 곳에서는 공에 일관된 이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숫냐는 공함, 숫났다는 공함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숫났다를 그냥 공함으로 번역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공함이라는 한글 옆에 괄호를 해서 한자어 빌공성품성 공성을 넣으니 제 느낌에는 어떤 알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겨날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공성, 즉 한자어로 빌공성품성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니 공을 형성하게 해주는 어떤 원리나 법칙을 새로
깨달아서 발견해내어야 한다는 쪽으로 공부가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 교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쇠기경의 해당 부분을 한자 공승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공하다의 명사형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에 일관된의 번역을 선택하여 그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장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공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 견해를 내지 않겠습니다. 널리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응답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청중들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이제야말로 진짜 공에 대한 개념 정리가 완성되었다며 감격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황 교수의 발표가 깊이가 없다면서 시간만 낭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황 교수를 지지하는 누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M121을 통해서 공이 무엇인지 실마리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은 거기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행자에게 공이란 어떤 내적 경향인 상 또는 어떤 인식이 없어진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수행자가 색계삼매에 들어 소유와 관련된 욕계 중생의 상, 즉 인식이 없어지면 그에게는 그런 어떤 욕계 중생 수준의 상, 즉 인식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색계 삼매에 들면 색계 중생 수준의 어떤 상은 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행이 완성되면 용루, 유루, 무명루의 번뇌 상태에 속한 상, 즉 그런 인식들이 모두 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행자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도 단지 이 몸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조건 때문에 육처, 즉 여섯 감각 장소에 속하는 것의 공하지 않음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은 있는 이것은 있다고 분명히 안다는 내용을 잘 새겨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돌아갔습니다. 빙청스님 일행도 밖으로 나와 용마을을 벗어나서 큰 나무 아래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때 용 아랫마을 사람들 몇몇이 찾아왔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나누고 환담을 한후 용 아랫마을 사람들이 빙청스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온이 공하다, 즉 색수상행식이 공하다는 것을 빙청스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빙청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질은 자아와 자아에 속한 것이 공하다고 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저는 물질을 나라고도 하지 말고, 물질을 가진 것이 나라고도 하지 말고, 물질이 나 안에 있다고도 하지 말고, 물질 안에 나가 있다고도 하지 말자 하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저도 물질이 공하다는 말은 물질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것까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아르마리, 즉 수상 행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이해하겠습니다. 즉 수상 행식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빙청스님의 말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였고 또 공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한 가지 뜻만 말하고 여러 다른 의미를 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용 아랫마을 사람들이 더 물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만호가 공하다를 어떻게 이해하시느냐고 그러자 빈경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눈은 자아와 자아에 속한 것이 공하다고 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나라고 하지 말고, 눈을 가진 것이 나라고 하지 말고, 나 안에 눈이 있다고 하지 말고, 눈 안에 나가 있다고 하지 말자 하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도 눈이 공하다는 말이 눈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다라는 것까지 공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귀, 코, 혀, 몸, 만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이해하겠습니다. 용 아랫마을 사람들은 빙청스님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어느 정도는 동의하기가 꺼려졌습니다. 조금 더 논의하다가 그들은 돌볼 일이 있어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빙청스님 일행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쪽 어느 곳에 계신다는 세상을 잘 알고 궁극의 진리를 보고 거센 물결과 바다를 걷는 분, 속박을 끊고 의존하지 않으며 번뇌 없는 분, 그분을 만나러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